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항상 승리하는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초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잘 보여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열매 맺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확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지옥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하며 승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모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죠. 세워져 오고, 세워져 오고, 완전히 승리하는 교회로,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할때 그리스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가 아주 필요한데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가 있고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다 비슷하지 않습니까라고 조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교제하는 좋은 교제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조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교회는 관계라는 거죠. 교회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며 또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초대교회의 그런 역동성과 초대교회의 그런 영향력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는가? 한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질 때 그곳에는 제일 먼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인이 누군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져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왕국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교제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교회 생활을 통한 교제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떡을 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집집마다 서로 식사, 예, 식탁교제를 통해서 서로 서로를 알아가고, 섬기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 생활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날 함께 찬양 드리고,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좀 하기가 쉽진 않고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옵션처럼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사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부대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필립보서 1장6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가 이것은 바로 믿는 바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교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교제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어려운 문제나 뭐 힘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죠. 무엇보다도 성도 간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믿는 바를 서로 서로 나눌 때 그에게 믿음의 영이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한 일대일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할때 무엇을 나눕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한 나의 믿음, 성령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다 라는 나의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안에서부터 세움과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나의 믿음의 영이 그에게 전이 되어져서 함께 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리고 때로는 뭐 화가 나거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세움이 일어나고, 서로서로 서로 뭔가 연약함을 우리가 또 이제 안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제하면 믿는 바를 고백하고 믿는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내면적인. 세밀한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아민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성도간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냥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셀 모임에서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은혜가 안 돼요. 또 제가 기대하는 만큼 리더가 잘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운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이 어, 모임이 제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어,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 실제로. 실제로 리더가 더 충만하거나 모임에 어떤 역사하는 어떤 그 은혜들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의 이 성도들의 교제 이 공동체를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할때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가 그 계시가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냥 전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에 그냥 접촉하는 거죠. 제가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리더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좀 긴장이 되신다는 거죠. 왜 긴장이 되는가 하면은 뭐 우리는 그냥 앞에 이제 목사나 셀리더가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도 나눠야 되고 또 상호 책임이라고 그래서 또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도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에서 내 나의 말씀으로 또 이제 취하고 적용한 것도 나눠야 되고 V.I.P.도 나눠야 되고 뭔가 나눠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나눠주는 거 아멘하고 그냥 돌아가면 좋겠는데 자꾸 나누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감사할 것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죠. 은혜 받고 취한 것들 또 어떻게 이제 적용했는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누구보다도 또 이제 잘또 말해내고 싶은. 또 이제 이런 또 마음들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모임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가서 나또뭘 얘기를 해야 되지? 또 내가 뭘 나눠야 되지? 예, 그런 고백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긴장을 좀 놓으시면 좋겠다고. 너무 그렇게 긴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모임은. 내가 뭔가를 또 해야만 되고 내가 뭔가를 또 어떻게 해야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접촉하는 거라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가 한분한 한 분의 심년간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말씀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가 함께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눔 가운데 그 믿음을 나눌 때그 믿음에 그냥 아멘하고 우리가 또한 감사한 일들한테 그 감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스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다.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어떤 셀들 보면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나누고, 또 이제 삶에 적용한 부분들을 은혜스럽게 나누면서, 이제 풍성한 이제 셀 모임이 되는 그런 셀도 있고, 반대로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눔이 일어나는 어떤 셀 모임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점과 방향이 중요한데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점점 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변화와 성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나는 대단히 뭔가 작정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나 내가 뭐 대단히 뭔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여기까지 성장해 있는 거죠. 어느새 여기까지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만큼. 아이 그래도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의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만큼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열정을 뛰어넘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그리스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렛에서 어, 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분이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옷과 같고 껍데기와 같은 거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 안에서 충만하해졌다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의 한 부분과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될수록 더욱 더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가끔씩 그런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권고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상황을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정말 이 마음을 싫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사실은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우리가 한 성도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 성도의 상황 가운데 승진이 있고, 돌파가 있고, 영적인 이 전진이 있었는데, 우리는잘 모르죠. 모르는데, 왠지 그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삶의 돌파가 있었다는 것들을 듣게 되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세포들이 이 신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정맥만 가지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뭐 동맥만 가지고 있지 않죠 다이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들이 계속 흐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또 걸러주고 이 성도들 간에는 이러한 어떤 교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나중에는 꼭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라고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영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우리가 모일 때이 은혜 안에, 이 계시 안에, 이 기름 부음 안에 그냥 접촉되어지는 겁니다. 긴장을 푸시고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또 이제 잘 적용했다고 잘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뭔가 감사들을 내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 우리, 가끔 우리 작년부, 어, 남자분들 이제 나눌 때 보면, 뭐, 저희 교회 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laughs> 지금은 다들 잘 나누시지만, 예전에 보면은, 감사한 일 나누라고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한 주간 별일 없이 잘 지낸 게 감사해요. 이제 이런 제이 감사들을 자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 없이 지낸 것만으로 얼마 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안정되게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건데, 뭐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 나눈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비교하거나 안그래면못 나눴다고 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관의 교제가 바로 그리스의 몸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스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의 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내가 뭔가 부담을 갖고 뭔가 책임을 안고 긴장을 갖고는 뭔가 얘기를 해서 어디서 거기서 편안한 가족됨을 경험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의 몸 안에서의 진정한 연결되고 결합된 교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서로 세워 줄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올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자꾸 시인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그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주로 믿고 있는지,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그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그 관문, 통로가 바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뭐 왕의 권세, 왕의 권위 그리고 주인의 이 권세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는 수준인데 뭐 사극을 통해서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만이 있고 이 시저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어 주도하는 자인데 시저 외에 로마의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만큼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약간은 뭐 그래도 그냥 살 만한 이렇게 생각되지만, 굳이 예전의 어떤 그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어이 번역을 한다면 "노예"라는 게더 정확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은 이 사랑의 주인이요, 평화의 주인이요, 섬김과 온유의 주인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거죠. 나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리고는...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온유와 겸손의 왕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내 삶이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그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곧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골로세스의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았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아,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구나.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살리느냐 죽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불완전한 우리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오히려 삶이 쉬워집니다. 삶이 쉬워지죠?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물론 성녀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결정할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성녀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그분께 속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고군분투하는 그림들을 붙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우리 애들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라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나 주구나.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초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바른 그림, 바른 그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 교회는 무엇보다도 왕의 통치 아래서 왕의 이 권세와 왕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우리에 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이 안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계신데 그 왕이 그 어명이요 할수 있는 사국으로 따지면그 왕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소장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능력을 받은 어떤 말씀의 사역자들의 역할만이 아니죠.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언급되는 스데반도 집사였죠.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위해서 실제적인 피로가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잡무들을 감당하고 돕기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내 삶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치유 기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때두 가지 멘트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멘트가 뭔가 하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맞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두 번째 제가 이제 치유 기도해 줄때 가끔씩 이제 해 드리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 이러이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란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아, 그렇군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치유에 대한 간증들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언급합니다. 치유에 대한 간증들을 언급할 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 박 목사가 나름대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고 간증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영을 전이시키고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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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취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치유했는지를 들었고 보았고 그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이죠 곳곳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손을 얹을 때, 놀라운 치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며 참된 주님이시고, 이곳에 성녀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것을 성녀님은 드러내시고 확증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기도했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임해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왕의 권세와 왕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성녀님의 능력으로 다 담대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또 말씀의 실제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된다 이러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게 부담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냥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주님, 누구누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정말 길이 어디 있는지,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방황해 하면서 갈급해 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주님도 이렇게 원하시고, 결국은 내가 마음에 품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가정에서 가정으로 가져가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그 것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치유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만나서 교제해 보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파송한 그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인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몇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고 그리고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졌다고 합니다. 굳이 이제 뭐 따진다면 그분 한 분을 통해서 그러나 동시에 그분과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한 지역에 가서 계속 기도한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좋은 신뢰 관계를 쌓고 그다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데려온답니다. 그들에게 또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과학이라는 이름과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에 그렇고 내가 되어지던 되어지지 않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훨씬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쉽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안 되면 어떡 합니까? 꼭뭐뭐네야안 되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손을 얹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취하는지 성령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는지에 맡기는 거죠.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4절, 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은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때그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위로하고 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시간과 공간과 질병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아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잠깐 동안 잠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장례식 때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장례식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우리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냈을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100% 확신했고 그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이 부활과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든 거죠. 제가 주중에 그 저희 교회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잘 생활하시다가 마음에 어떤 이 갈증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우리가 또뭐 상담해주고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 에 있는 동안 너무 어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저희 교회 있는 동안도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하고 떠난 것이 너무 죄송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이러면서 감사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어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은혜도 받고 좋긴 했지만 늘 긴장되어 있고 자기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삶의 어떤 문제들, 이 갈증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건 너무 편해 보이시고 예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네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는지를 이게 보니까요. 그분이 다른 교회 어디서 생활하시게 되면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 한국에 이제 크리스 목사님과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랑 연결된 그래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지경점 같은 <laughs> 이제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노동자들이나 한국에 이제 체류하시면서 하시는 그 외국 분들이 뭐 동두천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크라이스 앰버스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는 근데 그, 그그회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거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 그리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길래 어 최근에 크리스 목사님께서 특별히 더 특별히도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은 매일 매일 시대에 되어질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뭐더 이상 삶을 살기가 어렵지 않은가 뭐 이렇게 뭐 생각하거나 그 문제에 집중했던 부분이 너무 작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삶은 지나가게 되어 있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다스리게 될 텐데. 이 진리가 그의 심령에 확 새겨지고 나니까 이 땅에 자기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빠져나오게 되고 전진한 것들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다스려가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우리의 발은 지금 매일의 매일의 삶을 탁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안개와 같다. 지나가는 화살과도 같다. 잠깐인 거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때 내가 좀더못 가진 것 같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때 내가 좀더 가진 것 같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때 나는 좀더 삶이 안정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때 나는 삶이 좀더 안정된 것 같고 주님께서 보실 때50% 100%입니다 50% 100%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고 그분은 다시금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맞나요 아니냐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빌라도만 인정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펜말을 그냥 딱 붙여 줬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수술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굽어진 언덕이 평지가 되고, 굽어진 길들이 곧아지도록 우리 할 건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길 수 있는 리더들로 훈련해 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간 거죠. 뭔가 이게 피신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든 좀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든다면 여러분의 삶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두려워하죠? 뭘 불안해 합니까? 설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지혜 없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나 혼자만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성년님이 함께하고 있고 말씀의 사역자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만 더, 사족 같을지 몰라도, 정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어떤 정당의 그 대선후보 때문에, 어떤 정당의 뭐 대선후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는 이 땅에서 뭔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그곳에 소망은 없습니다. 다불안전하고 그리고는 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가진 기득권들과 어쩔 수 없이 결탁될 수밖에 없는 그냥 태생적으로 불합리한 부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방해하고 공격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껏 할수 있게끔 그나마 좀 정책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정치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던그 어느 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 믿음 가운데 걷는다면 교회 생활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소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또한 마지막인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다르게 보여지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다르게 보게 만들며 나의 삶을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서로를 세워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매일매일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